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선정리라는 거 배웠죠. 그쵸? 중선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선. 그렇지. 중점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야. 반대로 중점이 등장을 하면 중선정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모아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A가 B라고 하잖아. 그러면 A가 등장하면 B가 생각은 나요. 근데 반대로 B가 등장을 하면 A가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제대로 공부한 거야. 항상 A는 B다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화살표가 이렇게만 흘러. 그러면 안 된다고. 거꾸로도 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GM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럼 GM이라는 거는 얘는 당연히 누구의? AM의. 누구의? am에 곱하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gm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실제는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am만 구하면은 해결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m이라는 거는 중선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바깥쪽의 제곱. 자, 11제곱 얼마지? 121 더하기 7제곱 얼마입니까? 49는 2배에 여기 제곱, AM. 제곱 더하기 이 친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뭐 AM의 길이 구하시고 그거 가지고 와서 3분의 1만 해결하면은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삼각형이 등장을 했는데, 정삼각형 등장하면은 피트 아저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정삼각형의 정삼위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이하고 넓이를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높이는 뭐가 되냐?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히 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반절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집값.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얘들아 뭐가 되겠니? 얘가 2분의 1 a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가 정삼이니까 얘가 몇 도가 되니? 30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피트 아저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특수각 b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1대 루트 3대 2가 있어. 이거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1대 루트 3대 2는 몇 도가 1이고 몇 도가 루트 3이고 몇 도가 2야? 30도의 대변, 60도의 대변, 90도의 대변인 거 알지? 이거 헷갈리니 안 헷갈리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들아, 각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자, 각이 이만큼 됐을 땐 당연히 길이가 이거밖에 안 되겠지. 각이 커질수록 당연히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길이가 가장 짧은 게 뭐야?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2가 가장 긴 변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각이 뭐 한다고 보시면 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30도니까 얘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루트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뭐 2a니까 a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높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거는 삼각형이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루피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이러한 넓이가 뭐할수 있겠어? 나올 수가 있겠지. 이 시간 이후로 이거 두 개는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뭐라고 얘들아? 원점일 때 정삼각형에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그쵸? 뭐 이런 거 보시고 바로바로 생각이 이제 안 나실 수 있는데, 자, 봐봐. 얘가 뭐라고 얘들아? 무게 중심이지. 얘들아, 정삼각형이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심들, 무슨 심, 내심이든 외심이든 무게 중심이든 뭐또 이제 뭐 일부 뭐 수심 방심 같은 것도 어쨌든 뭐 배웠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심들이 일치합니다. 뭐 한다고요?
일치해. 그러니까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내심이기도 하고 외심이기도 하고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원점 0,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쭉 내리면 얘가 뭐니까? 그렇지. 모두 가능하다고? 내심도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 내심 뭐라고 배웠어?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각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겠지? 나는 여러분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치?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루트 뭐가 되겠어? 0,0과 이거의 거리잖아. 그러면 4하고 9니까 13이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AO의 길을 알았다. AO? 알았어요. 루트 13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냐? 이 친구를 M이라고 하면 AM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전체를 알았을 때 얘는 3대 2 또는 얘는 3대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당연히 얘는 2 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AM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AO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뭐? 3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어떤 내가 변의 길이를 할 때 그거와의 관계 속에서 B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뭐니까? 루트 13이잖아. 루트 13. 그치? 결론적으로 AM의 길이는 뭐가 되냐? 2분의 3루트 뭐가 된다? 1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자, 문제 뭐 구하라 그랬어? 넓이 구하라 했잖아. 그치? 그 넓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를 알아야 돼? A를 알아야만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높이야, 높이. 맞죠? 높이니까, 자, 높이가 뭐냐면, 2분의 루트 3 A가 이거란 얘기잖아. 뭐라고? 2분의 3루트 13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누구를 구해야 되겠니? A를 일단 내가 구해야 되겠지. 그쵸? A를 구하는 방법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쵸?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자끼리 약분되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알죠? 몰랐으면 오늘 이후부터 아시고 써먹으세요. 분자끼리 되고 분모끼리 됩니다. 알겠어? 그럼 얘도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 이렇게 이렇게. 그치? 얘들아 3이라는 친구는 루트 3을 몇 번 곱한 거니? 두 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루트 3 A가 있고 3이 있으면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게임 끝나요. 이것도 선생님 지난번 얘기하면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루트 2분에 만약에 10이 있다 그러면 중대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루트 2 곱해서 유리화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5 곱하기 뭐라고? 2라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곱했다 다시 하고 다시 약분하고 이런 관계가 필요 없다고. 연습하세요. 하라는 거 연습하세요. 하셔야 나중에 이제 학년도 올라가고 쌤하고 계속 하다 보면 쌤이 이제 암산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못 따라간다고. 연습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A라는 거는 뭐냐? 루트 뭐가 되는 거니? 39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거 제곱이 되겠지. 이거 A니까. 그러니까 얼마? 39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4분의 39 루트 3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 뭔 소리냐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일사천리로 쭉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어? 응. 내신 문제는 얘들아 알쏭달쏭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점수 못 나와요. 내가 한 번도 안 풀어본 유형이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계속 반복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막히면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 자, 734번입니다.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치? 자, BC의 길이를 구해봐라. BC의 길이를 구하려는 문제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해도 내가 됩니까? 이 친구만 내가 구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뭐 그거의 몇 배가 되니까 두 배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어쨌든 이 친구가 뭐니 얘들아? 중점이잖아.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 중점 때문에 뭐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고? 준선이 갑자기 중선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모든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백지에서 생길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아, 그러면 너는 중점이 있으니까 내가 중선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야. 그럼 중선 정리, 얘들아, 뭐가 중선 정리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 점에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몇 배? 두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공식의 좀 진정한 뜻은 뭐냐면 자,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은 3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의 몇 배라고? 두 배라고. 그치? 그럼 이런 뜻은 뭐냐면 이것은 이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식이라는 이거 자체가 뭐니 얘들아? 식이야, 식. 뭐라고? 식. 모든 식은 미지수 하나를 커버할 수가 있다고. 맞아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1번을 내가 알아. 1번 알고 내가 2번 알아. 그리고 두 배에 3번은 내가 모르고 4번을 내가 알아. 그러면 이 별은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에게 이퀄이라고 주어진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아, 4개가 있어, 공식 안에 들어가는, 이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엮어져 있는 애들이. 그 중에 3개만 내가 알면 나머지 하나는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이해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이 얘기야. 4개 중에 2개를 내가 몰라도 이 문제는 풀수 있어. 어떻게? 이 2개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얘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자 미지수 하나로만 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공식에 의해서 또 다른 공식이라도 그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 참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은 무게중심을 주고 일단 무게중심도 줬고요. 중점도 줬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GM의 길이가 되겠지. GM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M이네. M이라이. M이네. 할머니가 엄마를 부를 때 M이야. 그 M이죠? M입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중선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니까 아, 나는 얘를 뭐라고 했을 때, X라고 놨을 때, 이 친구를 뭐할수 있다? 클리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눈에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7이 얼마? 49 더하기 81이라는 친구는 두 배에 16 더하기 X제곱. 여기서 누구 구할 수 있어? X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BC라는 길이는 바로 EX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도형 배웠어, 그치? 도형 중에 사각형을 배웠는데, 우리 사각형 잠깐 한번 얘기해볼게요, 선생님이. 사각형 있습니다. 출발. 처음에, 얘들아, 사각형은 뭐야? 뭘 사각형이라 그래? 네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사각형이라 그래. 네 변으로 둘러싸여만 있으면 걔는 사각형이야, 무조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표창형. 이러면 안 돼요. 사각형이에요. 표창 아니에요. 뭐라고? 사각형이야. 자, 그러면 사각형에서 얘들아 한 가지 조건을 딱 줘. 어떤 조건? 한 쌍이 평행하다는 조건. 뭐라고? 한 쌍이 평행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평행사변이라고. 평행사변이요. 아니. 사다리 꼴. 자, 사다리 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두쌍평행이라 그러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평행.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라인이 이제 몇 개로 갈라집니까? 두 개로 갈라지지, 그치? 평행사변형에서 각을 얘기해, 각.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변을 이야기해, 변.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뭘 이야기하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야, 니네 개의 각이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라고. 알겠어? 각 이야기하다, 각.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직사각형이 되죠. 자, 변 얘기해, 변. 변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이 모두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각은 네 각이 같았으면 좋겠어. 변은 네 변이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네 변이 같은 거 얘들 뭐라고 얘기하니? 마름, 모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각과 변을 다 얘기해. 각과 변을 다 얘기한다는 얘기는 평사에다가 각변이 추가돼. 또는 각이 추가됐던 여기에다가 변을 추가한다든지. 변이 추가됐던 얘에다가 각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평사에서 각변을 다 추가한다든지 각에서 변 추가, 변에서 각 추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얘들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평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야. 대각선이,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거는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하나야. 평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이등분한다고, 이등분. 오케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키워드하고 마름모의 키워드가 하나씩만 꼽으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직사각형의 키워드는 얘들아 뭐냐면, 대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네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고. 직사각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긋는 이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만나는 이네 개가 모두 뭐하라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네 개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게 모두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주 보고 있는 얘하고 얘는 뭐란 얘기야? 합동이란 얘기야. 그리고 얘하고 얘는 뭐란, 얘도 합동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각선 네 개. 그러니까 네 개라고 하시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조형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이네 개가 모두 뭐하다? 똑같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지? 이런 게다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중점이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중선정리 무조건 나온다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두배 이런 거. 이런 게다 생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이. 알겠지? 중점 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해? 중선정리 되나 안 되나, 무조건. 그어봐, 그냥. 삼각형만 나오면 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름모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얘들아? 대각선이 뭘로 만난다? 그렇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름모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마름모에서 얘들아 이게 지금 다이 변과 이 변이 똑같고 이 변과 이 변이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마름모는 이 1, 2, 3, 4이네 개가 모두 뭐가 돼? 모두 합동이 되는 거야. 모두 합동. 알겠지? 또 더군다나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 아저씨 막 둥둥 떠다닐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직각이 딱 나오면 직각과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당연히 얘도 얘가 뭐니? 중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의 두배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정사각형은 그냥 다 돼. 웬만하면 다 돼. 아주 마음이 넓은 키다리 아저씨야. 다 돼, 그냥 얘는. 왜? 워낙 다 갖추고 있기. 완벽한 아저씨이기 때문에 다 돼, 그냥. 자, 이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은, 자, 네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뭐 중2 때 했던 거니까 대략 알 거고, 선생님이 말한 부분만큼 좀 아시고요. 이게, 선생님 평사나 이렇게 그려볼게, 평사, 이렇게. 평사 그려보면, 잘 봐. 얘가 A라고 할게.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C, 얘를 D라고 할게. 얘들아,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렇게 평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A였다가 얘가 B였다가 얘가 C 이렇게 니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잘 들어. 일반적으로는 왼쪽 위에 있는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얘부터 A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무조건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야, 수학은. 알겠지? 시계 방향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잡았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대각선 A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고 꼭지점 D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 맞지? 그러니까 지금 A 좌표는 0,6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얘는 6,-이고 얘는 7,5고 얘는 A,B가 되는 건데 자 평행삼각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자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모호하기 때문에 이등분하기 때문에 AC에 모호하고 얘들아 중점과 AC에 중점, M과, 누구의? B, D의 중점이 뭐하다? 같다라는 사실이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이 뭐, 다 대충 뭐, 눈치나 다알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나에게 문제풀이 소스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중점은, 뭐로 인식하라 그랬지? 평균으로 인식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평균 어떻게 하니? 두개 더해서 1로 나누는 거지. 이제 잘 봐봐. 이 얘기야.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것도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다시. 얘네 둘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나, 얘네 둘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나, 똑같다고 한다면, A하고 C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나 B하고 D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누기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AC하고 BD가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내용이지. 그럼 이렇게 푸는 거네요.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뭐가 돼? 6. 그럼 A는 바로 얼마? 1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찬가지죠. 얘네끼리 더하면 얼마야? 12. 12에서, 자, 12는, 여기는 B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14 이렇게 바로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중점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AC는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AC를 이용해서 중점을 구하고, 알겠니? 중점을 구하고, BD를 이용해서 중점식을 만들어서, 아, 이 중점과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푸는 거는 너무 돌아갔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돼요? 12 아니면 어떤 게? 11 아니에요? 응? 12 아니면 11 어디가? 있죠? 저거 더하면은 12. 와, 좌표 구하는 거 아니에요? Y끼리 더하면 얼마야? 11이네요. 아, 11이야? 11이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맞네요. 13이네.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세 개의 좌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내가 만약에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얘들아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 보세요. 평사에서 얘들아 어디로 지금 올라갔어? 마름으로 올라갔지? 마름으로 올라가면 선생님이 마름모는 뭐 하나 강조했냐면 대각선이 뭘로 만난다? 직각으로 만나는 거야. 알겠지? 마름모는 무조건 대각선 직각 이거 딱 떠오르는 거야 이 키워드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무조건 도형은 얘들아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A가 A,1이야 이 친구가 뭐냐면 B,-2고 얘가 6,3이고 얘가 2,뭐가 되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죠? 그때 A 더하기 뭘 구하랬어, 얘들아? B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얘가 미지수가 몇 개야, 얘들아?
두 개잖아. 그렇지. 미지수가 두 개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뭐 식내가 두개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두개 더한 거 A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그쵸? X끼리 더한 거 A 더하기 6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B 더하기 누구하고? E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건 식 하나 나왔어, 이렇게. 그럼 식이 또뭐 하면 되는 거야? 한 개만 더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된다?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직방을 안 배웠지만 직방에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야. 뭘로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잖아. 뭐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 이런 거 배웠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 하나를 더 추가로 배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야. 뭐라고? 이따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우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수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겠어? 마름모에 등장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마름모가 나오면 오히려 얘를 뭐할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1번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2번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조금 어쨌든 막식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얘들아 A하고 B를 곱했을 때 얘가 1 나와. 그럼 우리는 이 A, B를 무슨 관계라고 하지? 역수라고 하지. 그쵸? 그러면은 A, B를 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보면 되냐? 여기 있는 1은 그대로 역수 이용하면 되고 거기에 뭐만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만 곱해진 거지.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의 기울기가 만약에 3분의 2야. 그러면 B의 기울기는 뭐가 되면 돼? 역수의 부호 반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훨씬 더 느낌이 편해요. 역수의 부호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접목을 좀 시켜볼게요. 시켜보면 이 얘기야. 이 기울기를 구하고 이 기울기를 구하자는 얘기지. 알겠니? 그러면 자 파란색부터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파란색 기울기는 뭡니까? X 진가량, Y 진가량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B에서 얘를 빼면은 B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분의 여기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8.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빨간색 기울기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되겠어?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두 개가 뭐하다고? 같다라고 하려면 역수해주고 부호반대. 뭐 해주고? 역수해주고 부호반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이러한 식을 내가 뭐할수 있어?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고 나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되는 거니? 같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어차피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곱하면은 막 ABC 복잡하게 나오겠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식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정리하면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A 더하기 4라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B 자리에 얘를 선생님 마저 대입하면 A 더하기 4 빼기니까 이거는 2분의 얘다. 이렇게 뭐할수 있어? 식을 세워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A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A 값을 구하면 누구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어? B 값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니? 그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중점을 여러분이 뭐할수 있냐면 중점을 구해가지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제곱이 나오고 뭐이 거리 이 거리 구하는 게다 어쨌든 간에 뭐가 생겨? 식이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는 기울기 이용해가지고 수직이 나오면 무조건 뭐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직이 나오면 그거하고 연관된 도형은 무조건 뭐가 있어? 마름모가 있다. 여기까지 세트로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 뭘 구하라 그랬니? AC의 길이 구하라 그랬지. 그럼 AC의 길이는 지금 이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길이를 말하면,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 길이만 내가 뭐 해도 괜찮아요? 구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당연히 뭐가 생각나면 바로 끝나는 문제니? 중선정리 생각나면 바로 끝나는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얘가 10이면 얘가 12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친구는 8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X라고 놓으면 이게 뭐니까? 중점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제곱, 64제곱 더하기 얼마? 144는 2배, X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해서 우리는 X가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도로가 O에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로 위에 두 자동차 A, B가 O로부터 각각 10km씩 떨어진 지점에서 일정한 궤도로 갈리고 있다. 자동차 A, B는 각각 1분의 1km, 2km 속도로 움직일 때 출발한 지몇 분이 지났을 때두 자동차의 거리가 가장 뭐하냐? 가깝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 얘는 1분의 1km씩 다가가고 얘는 2km씩 다가가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나가면은 점점 더 멀어지겠지. 언제가 가장 가깝겠느냐?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만 간단히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A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X축 위에 있지? 얘를 X축이라고 보고 얘를 Y축이라고 보면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Y축에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X값이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Y좌표를 내가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X좌표는 10이라는 값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줄어들고 있어? 이런 거뭐 여러분 많이 해봤죠? 1분의 얼마? 1. 자, 기준이 1일 때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하면 되겠어? T 이렇게 가면 되겠지. 10에서 1분마다 얼마씩 줄어드니까 1 줄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1일 때 1, 2일 때 2, 이렇게 주니까. 이게 지금 바로 뭐야? 거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0초일 때는 10이 되고, 1분일 때는 9km, 2분일 때는 8km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걸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1분당 2km씩 움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10에서 마찬가지로 뭐 합니까? 줄어들죠. 그치?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얘는 뭐가 되겠어? 커지잖아. 그치? 커지니까 뭐가 돼야 돼? 이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이걸 좌표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얘도 이렇게 봐야 되겠대. 마이너스 10 플러스 t 이렇게 봐야 되겠네. 좌표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B 좌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 이거를 식으로만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B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당연히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두 점의 거리는 루트 하시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얘가 0이니까 뺄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t를 갖다가 예쁘게 이 정도로 바꿔줄 수 있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 et 빼기 10으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겠네. 이렇게 제곱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을 내가 뭐 했을 때? 정리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쌤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t제곱이 있고요. 자, 루트 안에 있는 거 얘들아. t제곱이 있고 얘는 4t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5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이야. 맞니? 얘는 마이너스 얼마니? 4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0t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봐봐. 문제가 뭐냐면 몇 초일 때, 그러니까 출발한 지 몇 분일 때 가장 가깝냐. 그치? 나에게 뭘 물어봤어? 시간을 나에게 물어봤어. 그치? 가장 가까운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다고? 시간을 물어봤다고. 이 시간은 여기에서 얘들아 뭐야? t의 쉽게 말하면 x좌표지. x좌표. x가 얼마일 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이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가 없겠지. 선생님 꼭점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다 그랬어? 이걸로 묶어냈을 때 우리가 하자 했잖아 우리는. 그치? 그럼 당연히 5로 묶어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6, 뭐 뭐시기 뭐시기 나오겠네. 그럼 당연히 몇 분일 때? 6분일 때 가장 가까워진다라는 결론을 뭐 할 수 있어?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이거 뭐 굳이 여기다 갈 거 없이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겠지. 6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해볼까? 4잖아, 그치? 그러니까 16이 될 것이고, 플러스 6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루트 20이니까 2루트 뭐가 되는 거야? 5km가 가장 가까웠을 때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단위로 따질 때 말하는 거. 물론 뭐 디테일하게 막 초까지 따지면 당연히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분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키포인트를 좀 잡으면 일단은 A의 좌표, 그 다음에 B의 좌표.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만 정확하게 구하시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려울 게 없어요. 나머지 이거 뭐 좀 이거 구하는 거야.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표 정확하게 여기가, 여기를 뭐 0, 0이라고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